앞섰던 김지영 선수의 스윙을 한번 볼까요? 네, 투어 가장 멀리 치는 그런 선수인데요. 예. 일단 테이크웨이부터 탑 포지션까지 상하체의 꼬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예.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보면은 제자리에서 유지를 굉장히 잘하고요. 그다음에 머리의 움직임이 보면 제자리에서 회전을 잘했습니다. 보통 장타자들이 오른쪽으로 이동이 많은데 김정 선수는 제자리에서 회전을 굉장히 잘한 선수고요. 다운스윙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쪽 골반의 움직임이 먼저 회전이 되면서 골반의 회전을 먼저 가져가면서 다운스윙 때 클럽이 인사이드로 굉장히 잘 떨어지는 선수인데요. 골반의 회전을 보시면 보통 이제 하체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장타자들은 저 골반이 많이 써지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 팔꿈치와 손목의 각을 유지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도 머리의 무게중심을 잘 지키고 있고요. 그렇죠. 머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지금 워낙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이 샤프트의 힘을 보면은 거의 뭐 이 손목에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헤드 스피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팔로스로 넘어갈 때도 보면은 무게중심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고요. 예. 네, 굉장히 안정적인 스윙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죠.